아, 진짜 맛있다. 마치님 어땠다? 桃やっと食べます。妊娠したらみんな、なんか桃が食べたくなるらしいんですけど、不思議。旦那はソファーで爆睡してます。出産まであと2ヶ月ぐらいなんですけど、ネット講座の撮影はもう終わって、で最近は家でゆっくりしてます。ネットフリックス見まくって、さっき執筆の依頼が来て、年内に終わらせて来年出版するスケジュールだったんですけど、さすがに出産してからは、まあ、赤ちゃんに集中しないといけないっていうのもあるし、まあ悲しいけど諦めました。自分の人生とか自分の仕事とかよりは子供を優先しないといけないから仕方ないんですけど、あと今月からなんかつわりがまた始まって、まあ正確に言ってつわりではなくて、こう子宮が大きくなって、まあ、心臓も胃袋も大腸も全部こう圧迫して、で症状はちょっとつわりと似てるような、まあ週4、5回ぐらいは入ってます。体重は今50キロ近くまで、ほぼ50キロまで増えて、赤ちゃんは今2キロぐらい、1.89ぐらい。でお腹が大きくなるから、こう腰腰痛もひどくなって、10分以上歩くのちょっとしんどくなるし、しんどくなったし、まあ、手足のしびれもひどくなって、で夜中4、5回ぐらいは必ずしびれで起きます。鼻血も相変わらず50日ぐらいしかないんで、まあ、できる限りいろんなところに行って、まあ、いろんな思い出をいっぱい作りたいんですけど、体がついていけないって感じかな。家での無駄で降参だよ。僕、そのあんに帰れ。진짜배가곧나온것같아。동그래。근데진짜배꼽튀어나온것때문에아까되게쪽팔리더라고。그래서배꼽을가리고다녔어。내상대는동종이태어나면무조건없어지지겨우 좀맛있는거해주지。안친겁니다。아괜찮은데진짜양많던데진저향인가흑설탕우리의이상고음도시작밥이간이세네답답해도좀만참으라고성질내지말고활동산저기커시가그냥도박물이더군요。좋은맛잘좋은아니면대박이겠다。이제와서지금내가엄마아빠妊娠고축하한다는의미로발차기를하고있다。진짜아프다。이런식으로축하는줄알았는데애기초등학생까지여기살면초학교갈수도있겠다。근데바로앞이긴한데근데초등학교살기에는집이좁아서옮기긴해야될듯。아
이렇게 애기가 빨리 생길 줄 알았으면은 그지 계획을 좀 바꿨을 텐데. 출산이 한 달 반 정도밖에 안 남았으니까 가능한 내가 움직일 수 있을 때 빨리 많은 추억을 만들어야 된다. 다른 사람들 유튜브 보니까 거의 강박 수준으로 막 많이 다니던데. 날씨가 근데 딱 지금 다니기 좋을 때라가지고. 완전 공원처럼 돼 있네. 우와. 아우, 저 얼마나 유명한 카페길래 이렇게 많이 사람이 와. 진짜 여기 부지가 몇 평일까? 또 잡아야 되지 않을까? 사람 너무 많아. 산에서 이렇게 커피 마시는 거 처음인 것 같은데. 맛있겠다. 먹자. 안에 옥수수 크림인가 보네. 옆에 이건 뭐야? 바나나 스콘인가? 말차 스콘? 말차 스콘. 나랑 똑같은데 점이 있는 거 신기하다. 가게 사파에서 잘라니까 나도 머리 안 아파. 쟤 괜찮아 볼까? 비둘기다. 머리까지 온다며? 왔다. 나는 내 허리보다 오빠가 편하라고 그래. 머리 그리면 추가해줘요. 날씨 너무 좋아. 결혼하기 잘했네. 뭔가 연애할 때랑 현재 다른 거, 다른 행복이다. 와, 엄청 크네. 맛있겠다. 나는 근데 하나하나씩 나올 줄 알았는데. 헬스장 안 가는 날에는 아령으로 팔 운동하고 스쿼트하고 하고 있는데, 아, 저 배가 너무 나와가지고 이제 또 운동을 꼭 하라고는 하는데 운동할 체력을 안 주는데 어떡해. 여기서 스쿼트 20개만 해도 심장이 터질 것 같은데. 임신 후기 되고 나서 밤에 잠을 이어서 못 자요. 이게 천장을 보게 되면은 여기가 피가 안 통해서 자꾸 팔다리에 쥐가 나고 저리고 이래가지고 잠을 너무 못 자서 요즘에 낮잠을 진짜 미친 듯이 자는데 자다가 전화가 와서 깼더니 남편이 오늘 짜장면 시켜먹자 라고 해가지고 오늘은 밥 안 하고 짜장면입니다. 아, 근데 이렇게 기름지고 막 고칼로리 먹으면 안 되는데 맛있으니까. 제가 지금 인생 최대 몸무게를 찍었잖아요. 근데 제 목표는 53, 4kg 정도에 출산을 하는 건데 이 상태로는 한 다다음 주쯤 되면 53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 안 매워? 하나도 안 매운데? 점심까지 짜장면이랑 탕수육을 맛있게 먹고 소화시킬 겸 쉬고 있는데 갑자기 딸내미한테 엄청난 풀파워로 걷어차이는 바람에 배가 너무 아파서 일단 안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예전에는 태동이 약간 이런 느낌이었으면 톡톡톡 치는 느낌이었으면 지금은 이렇게 치는 느낌이어서 너무 아파요. 한번 걷어차이면 특히 이 위장 주위를 걷어차이면 바로 이제 구토가 올라올 정도로 세가지고 지금도 약간 토가 나 울랑말랑하는 그런 상태긴 한데 아무튼 요즘에는 태동도 너무 세지고 배도 좀 자주 아파서 이게 뭐 진통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최대한 좀 몸을 사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운동도 전보다 확실히 좀 저강도로 짧게 하고 있고. 소화가 안 돼 있어. 지금 먹은 지 4시간 지났는데. 저는 너무 힘들다.